한나이프를 즐기다. 한나이프 SUV 베님. 네, 안녕하십니까. 황자물의 카스토리 셀링.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서 현대의 혼라이프의 상징인 베뉴, 리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승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승에 있어가지고 도움 말씀 주실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옆에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신사다운 그런 분 모셨습니다. 저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카마스타 판매 담당자 신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현대 카마스터님들은 진짜 그 어떤 영국의 젠틀한 신사들을 생각하는 킹스맨 같은 그런 옷차림을 하고 계세요. 일단 진행이 있어가지고 지금 베뉴 제가 조수석에서 지금 타오면서 나름대로 그 같이 동승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 베뉴는 이런 차다 하고 한번 간단한 이렇게 전반적인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뉴는 지금 출시한 지 지금 몇 달 안 되는 신차 중이고요. 지금까지 없었던 SUV의 어떤 혁신적인 특히 또 여성 고객분들 그다음에 젊은 층들 유능 분들이 굉장히 조금 세컨드 카로 지금 굉장히 조금 선호하는 그런 차 중이고 cc면에서도 1600cc인데도 불구하고 2000cc 못지않는 어떤 그 마력수라든지 파워라든지 그러니까 많이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신차종으로서 지금 판매라든지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잘 나가고 있고 지금 고객분들도 많이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역시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기아, 현대 그리고 볼보의 카마스터님들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역시 현대 카마스터님들 역시 말씀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액센트 차량의 은퇴 이후에 액센트의 궤도를 잇기 위해서 액센트의 플랫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출시되는데 전체적인 세그먼트는 소형 SUV 중에서 가장 작은 세그먼트예요. 어떻습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경차 혜택에는 못 들어가죠. 크기 규제에 걸려가지고요. 그렇죠. 왜냐면 네. CC가 우리나라 네. 그 어떤 자동차 규정 법에 의하면은 네. 1000cc까지만 네. 1000cc까지만 이제 경차를 이제 그렇게 그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차는 지금 1600cc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차로는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네. 하기야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싶다는 게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인천공항이나 그런 데 갔을 때 이 차량은 주차료 50% 할인이라든가 기타 또 통행료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그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또 이 차량들은 제가 볼 때는 사회 초년생 분들을 위해서 강력히 강추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회 초년생 분들이 중고차 사기에는 조금 좀 중고차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있으시고 한다면은 이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아무래도 카마스터 님한테 이 차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지금 가격면에서도 굉장히 착하죠. 먼저. 예, 왜냐면은 네. 지금 1,4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옵션 하기 나름이겠지만은 네. 대부분 이제 그 고객님들이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그다음에 이제 뭐 내비게이션 플러스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장치 요즘 이제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왜냐면은 앞에 그 전방 추돌 방지라든지 네. 그다음 운전자 주의 경보. 네. 이게 이제 우리 현대 스마트 센서라는 옵션인데 네.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 상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뉴의 또 첫 번째로 네. 첫 번째로 이제 여성 고객분들 요즘은 많이 반려견 같은 거 많이 이제 그렇죠. 집에서 가족 같이 이제 많이 네.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거 혼라이프 우리 베뉴만큼 그다음에 뒷좌석에서 우리 반려견 자식 같은 반려견도 같이 안전벨트도 같이 뒤에서 매구선 어떤 장거리 여행이라든지 그럴 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여성 고객분들 또 애완견을 키시는 우리 반려견 키시는 우리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어떤 꿀팁이죠. 자 밑으로 자료화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 항상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밑에 자료 화면이나 자료 자막을 넣을 테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 번 이제 현대라든가 기아 아니면 볼보라든가 그런 카마스터님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이유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찰은 의사에게, 그렇지만 약은 약사에게, 각 분야에게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보다는 일반 일상 필드에서 고객들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잘못되거나 틀린 걸 말씀드리면 카마스터님이 정정을 해주실 거예요. 일단 이 차는 현대가 야심차게 인도 시장을 겨냥해서 내놓은 신상품입니다. 여러분, 인도가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고 아시죠? 잠재력이 굉장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경차 혜택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또 역시 그에 준하는 그것보다 더 많은 그 세금 혜택들을 갖고 있는 그 혜택 사항이 있는데, 거기가 뭐가 있냐면 차 길이가 4m가 넘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내수 시장용은 4m가 넘지만은 인도 현지에 판매되는 차량은 앞에 범퍼와 뒤에 범퍼를 약간 좀 줄여가지고 4m에 맞췄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차들 같은 경우는 트렁크를 열어보면 지금 대부분 그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진 세상이죠. 대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출동해서 그렇지만 곧바로 이제 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인도라든가 그런 나라들은 또 그 스페어 타이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좀 틀리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베뉴는 또 보면은 과거에는 안전에 대한 그런 프로세서가 고급차에만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 차는 아까도 카마스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안전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멍 때리고 가다가 앞차하고 거의 부딪힐 것 같다면 일단은 경보도 울리지만 거의 충돌 직전에는 멈추기도 하고 뭐 차선 같은 것도 이제 경보도 하고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러는 아무래도 이 차 가격에서는 기대할 수 없겠죠. 자, 제가 설명한 거 외에도 또 우리 베뉴에 대한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우리 베뉴 참 이런 차다. 그리고 또 특히 또 여성도 네. 여성 고객분들, 그다음에 초년생, 그다음에 네. 갓 이제 그 직장을 구하신 우리 네. 우리 고객분들,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그래서 여성 고객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세컨더카, 네.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 분들이, 네. 그다음에 이제 운전면허를 이제 그 운전 경력이 많이 없으신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그 차를 몰다 보면 뭐 주차라든지 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차 어떤 뭐 성능 면허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성, 네. 네, 안전성, 그다음에 양쪽에서 일명 그 사이드 미러라고 그러죠. 네. 사이드 미러, 예, 백 미러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게 제일 잘 보이게 그렇게 또 설계가 돼 있고, 특히 또 실내 공간, 네. 실내 공간이 이게 체격이 좀 크신 분들도 네. 크신 분들도 여유 있게. 요즘은 예전에는 1600cc 정도면은 왜냐면 차 공간이 좀 약간 좀 좁았었거든요. 네, 예, 예. 좁다 보니까 조금 체격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좀 불편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요 베뉴만큼은 네. 지금 1600cc 소형차임에도 중소형이죠. 네. 그렇죠. 소형차 SUV만 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실내 공간도 굉장히 지금 넓고 네. 넓게 나와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핫한 우리 SUV 차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이따가 제가 또 자료 화면을 넣어드리겠지만 제가 178이고 우리 카스마스터님도 그 작은 키가 아니신데 지금 키가 어떻게 되시죠? 181입니다. 자, 181에 건장한 우리 카마스터님과 저쪽 178이지만 저희가 앉았을 때도 앞에 레그룸도 충분히 뭐 주먹 한두 개 그 정도 공간이 있고요. 헤드룸 지금 제가 모자까지 썼는데도 헤드룸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숄더룸도 충분히 이 정도면 뭐 차에서 뭐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고급차들만 있었지만 요즘 현대차들 센터페시아라든가 그런 디자인을 보게 되면 그 밑에 요즘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 없으면 어디 가서 신차라고 할 수 없죠. 그 외에도 USB 충전대 단자라든가 뭐 12V라든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요. 물론 자료화면 제가 넣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핸들도 3스포크 방식인데 운전하기 굉장히 편한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성비, 그게 무엇이냐면 이 차의 가격선에서 우리가 요구할 것들을 오늘 이
리뷰를 해보자고요. 이 차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댑티브 스마트 컨트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그랬지만은 이 차에다가 왼쪽 깜빡이 켰는데 왼쪽 사각지대 보여주는 클러스터의 그런 표현 방식, 아 그런 것들은 소나타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초창기 때 K9이나 아니면 G90에서 그런 바라야 되죠. 이 차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엑센트의 딜을 잇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또 제 설명이나 그런 것들이 빠진 게 있으면 우리 한번 좀 저 시승 이전에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리고 또 고객분들이 차를 구매하시는 과정에서 네. 제일 중요해서 하는 부분이 이제 연비 네. 부분이죠. 그렇죠. 네. 예. 첫 번째가 이제 연비, 안전성. 네. 안전성은 요즘은 차가 워낙 뭐 좋게 나오고 어떤 뭐 그 지금 차의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안전성을 먼저 중요시하고 두 번째가 경제하고 이제 경제력하고 이제 연관되어 있는 기름값. 요즘 좀 더 기름값이 약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요즘은 또 디젤 부분에서는 왜냐면 저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중국발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미세먼지 어떤 그 저기 주범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은 디젤 차보다는 좀 가솔린, 가스차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가는 추세다 보니까 이 베뉴 같은 경우는 지금 휘발유가 네. 휘발유 가솔린이죠. 예. 가솔린 자체가 지금 고객분들이 워낙 연비가 좋다 보니까 네. 좋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큰 메리트를 고객분들이 많이 느끼고 나죠. 네. 네, 느끼면서 특히 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중요시 하는 부분이 네. 어떤 고속주행 시 네. 안전성. 예, 예전에는 그 뭐 엑센트라든지 그런 차가 뭐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큰 차가 옆에 지나가면 뭐 휘청휘청하고 바람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 베뉴 차 이 차는 전혀 고속도로 주행 시 큰 차가 옆에 가더라도 네. 뭐 흔들림이라든지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네. 예, 그래서 안전성을 많이 중시했습니다. 예, 경제력하고. 네. 자, 우리 카바스터님의 말씀 과 함께 이제 운전자를 교체하여 제가 한번 시승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차를 갓길에 세우고요. 물론 비상 깜빡이를 켜고서 그런 다음에 운전자를 자 바꾸도록 할게요. 자, 베뉴 익스테리어 외관 보시겠습니다. 자, 이 라지에타 그릴도 굉장히 액티브한 면이죠. 최고 사양인 이제 스트럭스 모델에는 이것보다 또 다른 모델의 그 라지에타 그릴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측면 보시겠습니다. 측면. 자, 다시 후면으로. 정말 사회 초년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 레그룸. 네, 주먹 하나 반 정도. 그 다음 헤드룸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고요. 자, 핸들은 이렇게 3스포크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리고 저렇게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과 뭐 USB 12V 단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가운데 누르고 다시 변환하는 머드, 샌드, 스노우 그런 버튼도 있고요. 실내는 그냥 무난합니다. 자, 이제 운전대를 잡았고요. 시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안전 운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우측 깜빡이를 켜고요. 자, 일단 뒤에서 오는 차량이 완전히 나가는 걸 보고요. 자, 속도를 올려서 2차선에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 시승을 하고 있는 곳은 대전과 옥천을 잇는 국도인데 과거에는 고속도로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였고 새로운 고속도로가 나오면서 이곳은 많은 분들이 드라이브 코스로서 옥천 가실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단 군데군데 경찰분들께서 불시에 속도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그래서 속도를 아주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서요. 카마스터님께 베뉴가 전체적인 라인업이
가장 고가의 차량과 저가의 깡통 차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그중 사회초년생 분들한테 그래도 이 정도 옵션은 들어간 이게 낫겠다는 것을 한번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일 기본 사양인 저, 종류가 세 가지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스마트, 그 다음에 중간급 모던, 그 다음에 제일 고급 사양인 플럭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네. 나누게 되는데, 차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똑같은데, 네. 옵션이 이제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네. 스마트가 되느냐, 모던이 되느냐, 네. 플럭스가 되느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네. 근데 그 지금 뭐 여성 고객분들이나, 왜냐면은 그 사회 초년생 분들은, 첫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중간 정도, 너무 제일 밑에 그 일명 쉽게 해서 그 속된 표현으로 깡통이라고 그러죠. 네. 그 정도 말고 바로 이 단계 중간급인 모던급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모던급에서는 저 그 선택상으로는 이제 내비게이션 꼭 넣으셔야 되고, 요즘부터 네. 요즘 또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어디 또 이렇게 장거리 같은데 이렇게 갈 때 네. 불편하니까 내비는 꼭 넣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젊으신 분들에서 선루프, 근데 선루프가 와이드 파노라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루프는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은 아니고요. 네. 파노라마 선루프 같으면은 저희들이 좀 권해드리고 싶었는데,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별로 그렇게 권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네. 예, 그래서 그다음에 뭐 15인치 알루미늄 인조 가죽 시트 이런 부분은 지금 다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급으로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드라이빙 플러스라고 그래갖고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산에 네. 좋아하시는 분들, 험로 주행 하시는 분들 가끔씩 계세요. 네. 많거든요. 예. 예. 그렇게 이제 특히 또 이제 산 많이 가시는 분도 낚시 좋아하고 네. 이런 분들은 이제 2WD 네. 험로 주행 모드,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 같이 묶여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넣으셔 갖고 이렇게 구입하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실속이 있고 영양가 있게 구입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판매하는 입장으로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카마스터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과속 단속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말씀에 빠져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엑셀을 밟기 때문에 제가 크루즈 컨트롤 방금 이렇게 작동시켜서 60km로 맞춰서 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유턴을 해서 대전 쪽으로 다시 차를 돌리도록 하겠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펠리세이드라든가 아니면 기아의 모하비처럼 이쪽에 보면은 컴팩트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에코 모드, 거기서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다시 돌리게 되면 머드, 샌드, 스노우 이런 또 총 6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펠리세이드라든가 모하비 같은 상위 트레벨만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 차에 또 있고요. 참고로 이 차는 무단변속 기어입니다. 그런데 이 기어봉을 왼쪽으로 쫙 조금 해가지고 이제 변화를 주면은 가상이에요. 가상이긴 한데 약간 기어 변속에, 그러니까 꼭 패들시프트 같은 느낌을 들 수 있고요. 다시 말씀을 이어나가서, 그러면은 아까 그런 트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또 베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중간급으로 제가 권해드렸던 이유는 네.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 키로 이제 많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일 밑에 그 스마트 쪽으로 가시면은 그게 네. 이제 스마트 키가 아니고 키를 꽂아서 네. 꽂아서 이렇게 시동을 켜는 방식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고객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세요. 네. 불편하시다 보니까 스마트 키가 있는 부분이 이제 중간급부터 모던급부터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운전하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네. 편하고 네. 네. 그래서 스마트 키 있는 걸 좀 권해주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요게는 지금 15인치 알루미늄 힐도 이제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왜냐면 힐도 이제 안전성하고 연관이 돼 있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간급으로 많이 좀 권해주고 싶고, 그리고 좀 약간 여유가 있으시다.
어. 조금 좀 고급사요. 나는 차를 조금 쉽게 얘기해서 항상 구입하는 부분에서 최고급사양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꼭 플럭스 쪽으로 가시면은 요거는 앞에 나이트가 밤에 LED 나이트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우리 고객분들이 LED 헤드램프 앞에 나이트가 하얀 불빛 나오는 거 있죠. 굉장히 선명한 불빛. 요는 게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알루미늄 휠도 이제 17인치 알루미늄이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바퀴 크기도 인치가 이제 2인치 정도 더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부분돼 있고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쪽에서 이제 기본으로 돼 있는데 8인치 디스플레이도 같이 돼 있고 후방 모니터까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 사양으로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이 플러스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방금 카마스터님께서 설명해 주신 최고 사양의 차량하고는요, 일반 차량하고는 라제타 그릴이 틀리고요. 라제타 그릴이 더 멋있고 액티브하면서 하고요. 벤틀리라든가 롤스로이스에서 적용된 휠캡이 이제 같은 건 아니고 그 기술이 들어가서 이제 휠이 회전하면서도 그 로고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사양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사양보다는 보다 좀 더 고풍스럽고 좀 멋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좀 있으시다고 한다면 조금 더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젊은 세대에게 그 차량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살아가면서 굉장히 좀 차량 구입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부담 가지시지만 제가 이것을 무슨 지름신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추기는 건 아니고 젊은 세대에 있어가지고 차는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 사주는 거고 캐피탈이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월 구입할 돈에서 약간만 더 넣으면 굉장히 좀 프리미엄의 사양들을 이렇게 넣으실 수 있어요. 자, 다시 저는 크루즈 컨트롤을 좀 해제하고 제가 한번 운전하는 느낌을 이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에 출시된 지 약 한 달 조금 넘었을 겁니다. 9월 말에 이제 신차 발표를 했었죠. 어떻게 지난 한 달 동안 대전 지역 판매량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소형 SUV 쪽에서는 우리 베뉴가 절대적이고요. 네. 절대적으로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중형 쪽으로는 가면은 저 투싼이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산타페 SUV 쪽에서는 네. 그게 독보적이고, 네.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네. 정말 앞으로 그 이 현대의 어떤 무서운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 같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월드카라고 해서 세계 시장을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차들은 처음부터 그런 프로젝트로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과거 르망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대의 모든 라인업은 지금 국제적인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SUV들이 미국이라든가 세계 각국의 유명한 휴양지 이름을 따르냐면 말 그대로 저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던 펠리세이드도 펠리세이드라는 그 해변 이름을 딴 거고 그 다음에 뭐 기아의 모하비도 모하비 사막이고 그 외에도 뭐 산타페라든가 수많은 그런 차들이 그런 게 있죠. 또 여기 또 하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요. 자 일단 현대에서는 차 이름이 길면 대형급 SUV예요. 펠리세이드 길죠. 자, 이름이 두 글자거나 짧으면 소형이에요. 베뉴, 기타 다른 차들도 이름들이 좀 짧죠. 코나. 자, 그리고 이번엔 또 여러분들 퀴즈예요. 자, 기아차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니셜이 뭘로 다 같을까요? 물론 모하비가든 틀리지만 모하비는 기아에서 어떤 프레임 바디가 아닌 과거 이제 프레임 바디로서 이제 모노코크 방식의 다른 차들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SUV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되고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기아의 모든 SUV는 S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저 기아 차들 이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S로 시작하죠. 다시 카마스터님과 이야기 다시 이어가면서요. 주행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저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건데 그래도
제가 밑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카마스터님의 성함과 어느 지점에 계신지와 전화번호를 제가 밑에 이렇게 자막으로 다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카마스터님의 설명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면 차후에 우리 카마스터님께 전화라든가 아니면 매장 한번 가셔가지고 아 저번에 황자국님 영상에서 뵀던 그분 맞죠? 하면 아무래도 더 많은 그 서비스라 그런 걸 해주실 수 있잖아요. 자,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카마스터님한테 베뉴 어필 지금부터 1분. 자, 60초 PR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PR입니다. 자, PR 시작하시죠. 아, 네, 고객님, 그 베뉴를 선택하시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연비, 그 다음에 디자인, 예, 그 다음에 정숙성, 그 다음에 저도 차도 또 어차피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왜냐면 1, 2년 타다가 이제, 또 바꾸실 거는 아니시잖아요. 최소 5년 이상은 타시는 분들,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한 8년에서 한 9년 정도는 많이 타시는데, 그래서 차를 구매할 때 어떤 가격면이라서, 그 다음에 그 가성비, 모든 부분에서 이 베뉴는, 하나의 차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구매하실 때, 제, 밑에 자막 나오는 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거기 나와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 만족 드릴 수 있도록, 예, 대만족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베뉴 총평 에필로그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구독자분들과 피드백을 하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카탈로그에 나오는 사항들을 달달달 외워서 얘기하지 말고 이제 차를 직접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직접 내가 운전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많이 전달해 달라고 해서 오늘은 자동차에 대한 설명은 카마스터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직접 운전을 하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것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총평적으로 봤을 때 이 차는 훈라이프를 위한 차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이 차에는 이 숄더 저기 무릎 쪽에 그 이제 참고로 요즘 유튜버 분들이 이걸 이름을 이제 우뜨라고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뜨, 헨뜨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차 별명을 우리가 저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해서 묻더라고 이렇게 전하는데 저는 오늘 이 차를 운전하면서 저는 항상 뭐 합격점 그 다음에 뭐 보류 그 다음에 뭐 중간 그 다음에 뭐 아주 나쁜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점수를 매기는데요. 일단 저는 가성비에도 좋고 이 차는 제가 합격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분들 이 차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자막 밑에 나오는 그 전화번호로 이렇게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베뉴 리뷰했고 시승해봤습니다. 자,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하고요. 저기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인사 말씀하시죠. 예, 네. 오늘 아유 구독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현대자동차 카마스터 판매 담당자 신세범이었습니다. 자, 같이 인사할까요? 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